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공연, 전시 등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주시립장국진미술관에서는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열어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미술관은 국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문화 서비스 창출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그 환상적인 전시 콘텐츠를 이번에 온라인 미술관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은 장욱진 화백 서거 3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학술 행사는 물론이고 서거 30주기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첫 번째 온라인 미술관에서 구현된 전시는 장욱진을 찾아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어요. 현대 미술의 대가의 작품들, 피카소, 마티스, 슐라주, 앙드레 마송 등또 우리나라의 대표 작가인 장욱진 화백, 또 박이소 작가, 또 그들의 뒤를 이을 신예 작가들까지 포함해서 현대미술 작품과 장욱진 예술이 함께 조망될 수 있는 그런 전시로 준비됐습니다. 실제로 접하는 그런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좀더 몰입해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서거 30주기 특별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국비 공모를 받은 경기도 문화의 날이나 아니면 문체부 실감 콘텐츠, 생활문화센터 지원 사업 등을 차례로 진행해 가면서 저희 미술관이 준비한 많은 콘텐츠들을 시민분들께서 즐겁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번에 이 어려운 사태를 장욱진 예술의 환상적인 그 조형을 통해서 잠시나마 시름을 잊으시고요. 다음을 준비하는 용기를 얻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